그리고 단 10분 만에 구속이 14km, 15km가 늘었어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주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인데 아파요. 옆구리 많이 아파요. 네, 어깨 아파요. 나아지겠죠? 네, 몸무게 그대로입니다. 네. 두 번째니까 팔스로링을 오늘 팔스로링 배우는 거 바로 들어갈게요. 네. 오, 77. 오우. 76. 보셨어요? 지금 저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여기 와서 지금 14km가 늘었습니다. 구속이 77. 76. 14km. 61. 62에서 지금 와. 그것도 다 10분 만에 구속이 14km, 15km가 늘었어요. 나랑 맞는 사람. 알았습니다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만큼 던졌는데도 팔이 안 아파요. 그전에는 공 3개만 던지고 2루에서 타자 오면 공 3개 던지면 교체였거든요. 아파하고 안 아파요. 지금 진짜 안 아파요. 근데 내 몸이 자, 내 몸이 팔이 그리고 지금 내 몸이 스폰이 하는 거야. 내 몸은 사람입니다. 몸수철 아닙니다. 스프링 아닙니다. 그리고 일체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내 몸. 어이, 좋았습니다. 어, 80km. 오, 80km. 오. 10분 만에 17km가 늘었어요. 아, 18km. 어. 이거 썸네일이다. 지금은 딱 걸리는 느낌이죠. 오케이. 더 되면은 아까 이 골반을 강하게 주면 그러니까 여기 이 골반만 강하게 주면 무조건 지금은 살살 붙었네. 얘를 이번 주 나가요? 얘를 천천히 넣으니까 얘도 자 천천히 넣고 1번만 넣고만 조금만 강하게 쳐. 이제 평소 기한 76km, 74km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 다른데 가세요. 다른데.